미국 대선 2주 남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22일 마지막 TV토론회가 예정돼 있는데요. 워싱턴의 생생한 뒷얘기, 미주 한인유권자연대 김동석 대표님과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좀 깊은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요. 지난주에 바이든 후보는 ABC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NBC와 각각 타운홀 미팅을 가졌는데요. 아, 이후에 이야기가 좀 많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의문의 입회를 당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일단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고 가시겠습니다. Just this week you retweeted to your 87 million followers. 이번 주에 8,700만 팔로워들에게 조 바이든이 실 6팀, 네이비 실 6명을 살해하도록 조종했다는 음모론을 리트윗하셨죠. The fake death of Bin Laden. Now why would you send a lie like that to your followers? You retweeted. That was a retweet. 그건 리트윗이었어요. 누군가의 의견이었습니다. That was a retweet. I'll put it out there. People can decide for themselves. 이해가 안 되네요. 당신은 대통령입니다. 무엇이든 리트윗할 수 있는 누군가의 미친 삼촌이 아니에요. 그건 리트윗입니다. 저는 리트윗을 많이 한다고요. 솔직히 미디어는 너무 가짜고 부패됐기 때문입니다. 소셜 미디어가 없었다면 저는 그 말을 꺼낼 수도 없을 겁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에게 크레이지 언클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뭐 글쎄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미친 뭐 삼촌 뭐 이 정도 되겠는데요. 사실 뭐 직접 쓴 건 아니지만 리트윗을 했다. 난 그냥 리트윗만 했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타운홀 아까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은 바이든 후보는 ABC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MBC와 각각 같은 시간에 이걸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실 MBC 측에 굉장히 비난이 많았고 과연 그러면 누가 더 시청률 높은 시청률을 기록할 것이냐 했는데 자 대표님 시청률은 일단 바이든 후보가 높았다고 나왔어요? 예, 이제 내일이 미국 시간으로는 이제 내일이 또 토론회를 앞두고 있는데 네. 마지막 토론회가 이것 때문에 지금 이 주목을 많이 받고 있어요. 사실 ABC 그 2차 토론회가 화상으로 한다고 발표하니까 트럼프가 나 안 해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무산이 됐어요. 네. 그래서 무산된 다음에 조 바이든 캠프에서 공중파를 통해 가지고 한번 타운홀을 하자고 그쪽 아이디어로 다 ABC랑 계약을 했습니다. 네. 우리 저 김지은 박사님 아시다시피 그 스테파노폴리스랑 네네. 술술이 그 스테파노폴리스 별명이 술술입니다. 막 해박한 짓일 것 같고 네. 여기에 바이든이 잘 어울려요. 한번 이런 걸 보이려고 바이든 캠프에서 했는데 트럼프 전략이 바이든을 봉쇄하랍니다. 처음서부터. 그러니까 언론이나 미디어에 절대 나가지 못하게 하고 그가 말한 것처럼 지하에 묶어둬라. 이게 이제 트럼프가 바이든 쪽에 네, 그 대응하는 건데 네. 공중파 방송이 그게 나가니까 네. 이제 서둘러 가지고 트럼프 쪽에서도 그 자기 안방이잖아요. MBC에서 그 저 톡쇼를 했었잖아요. 트럼프가 네, 네, 그렇죠. 그래 여기 갔는데 예, 여기서 했는데 MBC가 좀 그 막말로 잔머리를 굴렸어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트럼프하고 바이든하고서 공중파에 나오면은 누굴 보겠어요? 다 트럼프. 트럼프를 보죠. 네. 예, 그러니까. 이 시청률 때문에 그런데 시청률 때문에 동시간대에 만들었는데 네. 그때 시민들은 둘 다 보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같은 시간대에 하면 안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말이 많았어요 한 3일 동안. 그래서 그렇게 이제 관심이 끌고 그래서 시민 사회의 여론은 야 조 바이든 봐야 된다 이번에 MBC 저거 시청률 때문에 그렇다. 결론은. 한 80만 명 더 많이 봤어요. 조 바이든은 ABC가 네네. 이겼죠. 아, 네, 그런데 MBC가 욕을 안 먹었어요. 오. 왜냐하면 그 유명한 속사포 앵커 네. 서버나 거슬이라는 분이 그 MBC에 매일 아침에 그 투데이라는 쇼의 네. 메인 앵커예요.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좀 그 공격적 그 인터뷰를 하는 걸로 유명한데 저 트럼프 캠프가 야 이분을 어떻게 할 건가라는 긴장을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방금 들으셨던 것처럼 이 크레이지 앵커, 크레이지 언클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미국의 시골 같은 데 가면요. 동네에서 이렇게 아무 할 일도 없이 건달보다도 더 양아치 수준에 이렇게 그냥 술주정이나 하고 이런 동네 삼촌 이게 크레이지 언클이라는 네. 그런데 이게 그랬잖아요. 대통령이 어떻게 리트윗을 그런 거 하느냐. 네. 그거는 대통령이 아니라 크레이지 언클 아니냐. 그 다음에 더
저 통쾌한 거는 뭐라 그랬냐면은 그 트럼프가 어떻게 벗어날 방도가 없으니까 너는 왜 나한테만 그러느냐. 저 슬리피 네. 조한테는 안 그러고 네. 내 앞에 슬리피 조가 없지 않느냐. 너만 있지 않느냐. 맞아요. 진짜 기동성 있게 치고받고 치고받고 해가지고 진짜 굉장히 혼났습니다. 트럼프가요. 아하. 굉장히 화를 냈대요. 예. 아 화를 냈대요. 다음에 그래서 예 그래서 그 시청률 때문에 잔머리를 썼던 MBC가 여론이 안 좋았던 게 예, 이 저 사마나 거스리 때문에 회복이 되고 내일 있을 이제 마지막 토론회에 예, 시민들 관심이 몰리고 있다. 그게 이제 지난 15일 타운홀 방식의 공중파 아, 그 이 인터뷰였었습니다. 네. 자, 근데 지난번에 우리 대표님께서 이제 강조를 하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트럼프 대통령이 좀 뒤지고 있기 때문에 이 비선 캠프에서 네거티브가 굉장히 많이 나올 것이다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네, 아니나 다를까 지금 바이든 후보의 차남이죠, 헌터 바이든. 이 노트북을 입수했다면서 뭐 여러 가지 뭐 좀 잡스러운 동영상이 있다 뭐 이러고 그러면서 폭로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론은 어떤지 이에 의해서 영향을 좀 받는지 궁금한데요.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오. 어디에서 터뜨렸냐면 뉴욕포스트에서 네. 터뜨렸습니다. 네, 뉴욕포스트 뭐 일반 뉴욕 지역의 로컬에 그 좀 많은 부수를 자랑하는 신문이지만 그래도 좀 이 믿음에는 좀 안 가는 그런 네네. 거잖아요. 그 예 그런데 뉴욕포스트 그리고 스티브 배넌이 여기서 선을 보였어요. 지난번 막판 뒤집기에 성공해서 트럼프의 권력을 한 1년 동안 행사하다가 아웃당한 네. 예, 이방카랑 싸움하고 아웃당한 스티브 배넌이 비선 캠프에서 그 돈 모로 어느 보트에 가가지고 있다 걸려가지고 FBI 체포다 하고 그랬던 스티브 배넌이 줄리아니한테 이거를 줬어요. 뭐 빌라워에서 돌아다니는 헌터 바이든에 관한 스캔들 그게 어느 중고품 만지는 컴퓨터 가게에서 발견했다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줄리안을 줬어요. 이게 줄리아니가 뉴욕포스트를 줬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뉴스 소스 자체가 믿음이 좀 안 갔던 거고 이 헤매는 거였고요. 그다음에 예, 이 뉴욕포스트가 이거를 하는데에 기자들이 서로 보도할 이름 내놓고 보도하려고 그러는 기자들이 전혀 없어가지고 되게 애먹었다는 얘기들이 미리부터 많이 나왔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마지막 네거티브라고 하는 게 이 조 바이든 패밀리 중에 이 헌터 바이든 문제는 문제죠. 그 아들이. 네네. 그렇죠. 그런데 예, 그게 별 판세에 영향은 주지 못하고 있다. 이제 여론이고 그다음에 예, 그 외에 한두 가지 네거티브가 비선 캠프가 갖고 있다. 사실 꼭 열흘 남은 겁니다, 지금이요. 예. 그러네요. 그리고 4년 전에 열흘 동안에 뒤집어 엎었어요, 경합주에서. 네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예, 4년 전에 펜실베니아 열흘 전이 힐러리가 한 6%, 6.5% 앞서든 게 열흘 만에 펜실베니아를 비선 캠프가 그냥 한 그 적극적으로 이 운동을 해가지고서 결과는 0.7% 이긴 거예요. 네네. 진 것처럼 이긴 거죠. 네. 이 트럼프가. 근데 지금 경합주 6군데가 약간씩 지지율의 변동이 생기고 있어요. 네. 어젯밤에는 펜실베니아의 그 지지율이 한 7, 8% 뒤지고 있었는데 한 4군데서 조사한 게 한 4%로 좁혀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이지 않게 비선 캠프가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지율이 좁혀지고 있는 이런 걸 보고서 이 전문가들이 또 고통스러워합니다. 4년 전 지금의 현장을 본 취재들은 트럼프가 뒤집을 가능성이 있다고 몇 명이 그러는데 네. 다 힐러리였었습니다. 그렇죠. 네. 네. 경합주도 다 한 7, 8% 앞서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4년 전 지금 이 시각에 고통을 우리는 겪고 있다가 이 선수들이 지금 뉴스 채널에 나와서 얘기하고 있죠. 여하튼간에 경합주 남쪽에 선벨트, 플로리다하고 네. 노스캐롤라인하고 애리조나는 박빙으로 이미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러스트벨트라는 데인 위스콘신하고 미시간하고서 펜실베니아 이게 이제 관건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거라고 하는데 예. 이 우편 투표라는 부분이 확 이번에 덮었기 때문에 네. 예. 그래도 전문가들은 4년 전하고 많이 다르다. 아, 이 조 바이든 대통령 아니냐 이게 이제 대부분의 전망입니다. 네.
뭐 다들 몸살이고 있더라고요. 보니까는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 안 하고 다들 아 그래도 아, 어려워요. 예, 어려우니까요. 뭐 여론조사 방식도 많이 바꿨다라고들 이야기는 하는데 그래도 그 4년 전에 악몽들 다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 같은데 오늘 제가 뉴스를 봤더니 연방대법원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 하나 있었어요. 이게 우편투표에 관한 판결이었는데 그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 우편투표가 소인이 찍혀 있으면은 이제 11월 3일 이후에 한 3일 정도 이후에 도착 그 전에만 도착을 한 받아주는 거였는데 소인이 제대로 안 찍혀 있더라도 받아준다 뭐 그거를 확정하는 그 판결이 있었더라고요. 이렇게 되면은 바이든한테는 유리하고 트럼프한테는 좀 불리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그렇죠. 지금 분위기가 우편투표를 맥시마이즈 하는 거니까 유효하게 최대한 살리는 분위기로 조금 가고 있습니다. 지금요. 네. 그런데, 네, 그런데 지금 이 논란이 뭐냐 하면은 주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 투표 룰이. 네. 우편 투표가 그 김지은 박사님 우편 투표가요, 이번에 절반이 넘습니다. 아. 굉장히 이 판이 달라져요, 이번 선거가. 그러네요. 사실 4년 전에는 한 1억 4천만 명이 투표한 유권자 중에서 한 150만 내지 200만 명 정도만 사전 투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조기 투표나 부재자 투표나 우편 방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7천만 명 이상이 한다. 거의 8천만 아하. 명 가깝게 우편 투표. 그리고 이미 43개 주에서는 그 투표 용지를 메일로 발송했어요.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체부 아저씨도 우체부 가방에 투표 용지가 날아다닌다라고서 막 얘기를 해요. 순전히 이거. 그리고서 각 카운티마다 우편 투표한 용지를 수거하려고 아주 적극적으로 하는 데는 동네에다가 우편 투표 용지 수거함 같은 걸 막 만들었어요. 그렇죠. 네, 이게 없던 현상입니다. 아.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그 최대한 유효하게 하려면은 그 우편 투표 그 투표하는 날에 우체국 소인이 찍힌 거가 들어오는 데까지 받아가지고 무제한으로 유효화시킨다. 그리고서 자꾸 이거를 받아들이고 마감하는 시간을 연장하고 이러한 분위기로 갑니다. 아하. 그리고 대개 트럼프가 불리하도록 그 주지사 경합주의 주지사들이 민주당 소속이 많으니까 자꾸 네. 이런 식으로다가 룰을 좀 바꾸고 이런 분위기로 가기 때문에 이거는 우편 투표화 되는 분위기다 이렇게 아하. 설명을 합니다. 사실 뭐 연방 대법원 같은 경우 지금은 5대 3 루스베이스 긴즈버그 대법관이 사망해서 5대 3으로 보수가 유리한데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항상 이런 식으로 가끔씩 진보 편을 드는 바람에 그러니까 불안해서도 지금 에이미 버렛을 꼭 여기다 집어넣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서 지면 이 나라를 떠나겠다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나 안 떠나게 지켜달라는 의미겠죠. 지난주 토요일 조지아 유세에서 그랬습니다. 네. 네, 그런데 그 유세할 때 그 발언을 하는 거 보면은 갑자기 그냥 막 충동적으로 나온 발언 같이 보였어요. 어허. 그래서 그때는 저한이 좀 조짐이 이상하다. 트럼프가 지금 얼었냐 초조하다. 이렇게 했다가 주말을 지나고서 네. 월요일 오후서부터는 전략적 발언이었구나. 왜냐하면 자기 지지층들이 좀 위기감 같은 걸 놓고 더 액티브하게 움직이다라는 그런 사인이었다라고 얘기하는 이제 전문가들이 좀 많아요. 아하. 그때에 주말에 그 발언을 할 때에는 사실 먼저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그 빌 스테피언이라는 트럼프 네네. 캠페인 매니저가 네. 이게 확진자였다고 일어나가지고 네. 예, 막판에 내가 아주 목숨을 단다 이러면서 움직이면서 그래도 직원들한테 이 대학관에서 나와야 될지 모른다 지금 이런 얘기들을 막 한 거를 직원들한테 해가지고 직원들이 술렁이고서 거기가 좀 이상한다라는 게 이 그 악시오스라든지 이 옐로우 페이퍼에 쫙 분위기가 퍼졌었어요. 네. 거기다가 트럼프가 유세에서 그런 얘기까지 하니까 그렇게 보였었죠. 충분히. 그리고 진짜 지난 주말이 트럼프로서는 악몽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옆에 든든하게 있던 공화당 현직 연방 의원들이 우르르 집을 떠나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어. 네, 텍사스의 그 존 커닝 그 상원의원도 나 이제 트럼프 옆에 있다가 내 선거도 걱정이야 아하. 이러면서 떠나는 어물들이 네. 되게 많았어요. 아. 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을 종합적으로 봤는데 이게 주 초에 어제 오늘
이 분위기 파악 나오고 지지율 봐 보고 비선 캠프가 더 액티브하게 움직이는 걸 보고서 야 이게 좀 계산된 그 액션들 아니었나 야, 이런 분위기입니다. 아, 그래도 이 나라를 떠날지도 모르겠다라는 거에 대한 약속을 받아라라는 댓글 부대가 없습니다. 말했으니까는 지면 떠나야 돼? 뭐 약간 이런 거군요. 네, 예, 그러니까 아주.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뭐 미국 대선 정말 얼마 남지 않아서요. 저희가 또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동석 미주 한인 유권자연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